자, 오늘은요, 정말 가성비 쩔어. 정말 가성비 쩌는 단돈 만원, 2만원대의 S화제 신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 8월 31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단돈 만원의 행복으로 이 모두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1인실 60만원, 2인실, 3인실 10만원, 거기다가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 진단비가 모두 합산해서 비갱신형 20년 나 90세 만기로 단돈 1, 2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가입해야 한다. I can do it. 네, 1인실 60만원. 자, 상급 종합병원 40만원과 일반 종합병원 20만원, 합의 6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2인실, 3인실, 종합병원 5만원, 상급종합병원 5만원, 중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 전국의 47곳에서 지금 500병동 이상 유치하고 있는 곳이 상급종합병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0만원까지 첫날부터 30일 한도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그 전에 제가 설명해드렸던 고당대통 운수대통, 예, 대상포진 진단비 200만원 드릴 거예요. 그리고 통풍 진단비, 통풍 남성분들 정말 많이 걸리죠? 200만원 드릴 거고요. 요로결석 진단비, 요로결석 있으면 체외 충격파 세척술로 빵! 해서 그걸 부서뜨리잖아요. 요로결석 200만원 통 크게 드릴게요. 자, 새로 고침은 우리가 통풍 대상포진 진단비 100만원, 통풍 30만원, 상해 질병 후유장애 2천만원, 1천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한데요. 일단은 내돈내산, 일단은 표준형으로 가입하면 40세, 50세 기준으로 만원대, 2만원 미만으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지금 가입해야 합니다. 9월달 지나면 판매가 안 되니까. 자, 새로 고침 41세 기준으로 최저 15,000원, 50세 기준으로 남성은 16,000원, 여성은 19,000원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 많은 분들 단돈 만원대, 2만원대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은 50세 남성 기준으로, 네, 50세 남성 기준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상해사망 1,000만원 넣을 거고요. 나머지 건강, 그래서 표준형이기 때문에 나비 면제, 심장 나비 면제, 유산 나비 면제, 뇌졸중 나비 면제, 급성 심근경색 나비 면제, 중대한 화상 나비 면제, 뇌 퇴자 손상수 나비 면제, 이 모두가 나비 면제가 가능하고요. 보험료 봐보세요. 여기 다 합쳐도 100원 채 되지 않습니다. 야, 여기서부터가 가장 중요해요. 갱신형, 일단은 당뇨, 당화 혈색소 6.5가 아닌 7.0, 약간 좀 아쉽습니다. 100만원, 보험료가 1,000원밖에 안 되고요. 우리가 고혈압, 당뇨 같은 경우는 갱신형밖에 가입이 안 돼요. 자, 고혈압 진단비 갱신형으로 20만원, 고혈압은 진단비가 좀 아쉽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고지혈증 50만원, 근데 보험료가 11,000원, 고지혈이 많이 걸리죠. 네, 그래서 고지혈 넣어드렸고, 밑에 보시면 우리가 종합병원 1인실죠, 1인실 20만원, 그 다음에 상급종합병원 40만원, 합의 60만원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상급종합병원, 그 다음에 2인실, 상급, 2인실, 종합병원 합산 10만원으로 세팅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죠. 당뇨병으로 인해서 인슐린 치료시에 500만원 나오고요. 고혈압, 그래서 원바람으로, 이제 원바람이 아니죠. 고혈압 진단 받으면 약물 치료하면, 약 복용하고 6개월치 약 복용하면 200만원 드립니다. 자, 고지혈증 100만원 드릴게요. 그리고 비만 수술비 급여로, 일단은 비만으로 인해서 수술 급여로 인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올려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험료가 보시면 여기 보시면 32,000원이에요 이렇게 해서 풀로 다 넣어드렸는데요. 32,000원 여기서 빼셔도 돼요. 아, 보험왕 뭐야, 만원이라며. 네, 여기서 제가 풀로 넣어드렸고, 여기서 고혈압 진단비를 여기서 빼셔도 되고, 아니면 위에 갱신형에서 빼셔도 되니까 단돈 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뇨는 갱신형, 비갱신형 합산해서 600만원,
고혈압은 220만원, 고지혈은 150만원, 비만, 우리가 비만으로 위 절제하잖아요. 그건 300만원 나와요. 그리고 1인실에 입원했을 때 60만원, 2, 3인실 입원했을 때 10만원. 그래서 고혈압, 고지혈, 당뇨, 지황력 있으신 분들도 건강체로 고고당 걱정되신 분들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혈압, 고지혈, 당뇨 있는 사람들은 이제 간편으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당뇨로 위 절제하잖아요. 급여 치료시 이 급여 진단비 얼마죠? 300만원. 300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이 또한 매우 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만원대로 50대 남성 풀보장 넣어드렸는데 특약만 빼셔도 돼요. 이 특약만 넣어도 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갱신형 같이 넣든 비갱신형 같이 넣든 그러면 2만원대로 준비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은 50대 남성 기준으로 유병자 보험, 유병자 355 플랜이에요. 아까 표준치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16,000원. 왜 유병자가 더 저렴하냐고요? 여기서 담보를 좀 더 줄였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상해 후유장애 3%부터 2,000만원, 질병 후유장애 1,000만원 넣어드렸고요. 대상포지 50만원, 통풍 30만원, 갱신형으로 고혈압 당뇨는 안 넣어드렸습니다. 고지혈증도. 고지혈증 아까 전에 갱신형도 거의 뭐 얼마였죠? 거의 여기 보시면 고지혈증. 네, 고지혈증이 네, 아 고지혈증이 얼마냐? 죄송합니다. 예, 죄송해요. 제 아까 잘못 말씀드렸네요. 예, NG 다시요. 아까의 3만 원짜리는요. 아까 3만 원짜리 어디야? 3만 원짜리는 유병자. 죄송합니다. 갱신형인데 잠깐만요. 네, 비만 플랜 다 넣어드린 거고요. 이건 비만 플랜입니다. 그래서 표준형을 다시 해드릴게요. 죄송해요. NG. 네, 자 다시 해드린 건데요. 50세 아까 그 영상도 이따 같이 올려드릴 거예요. 자, 50세 남성 기준이에요. 그래서 건강제로 납입면제 다 넣어드렸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금 유사암 진단비 납입지원 대상포진 100만원, 통풍 진단비 200만원, 요로결서 100만원, 그리고 1인실 다인실 다 넣었습니다. 요렇게 다 넣어서 보험료가 15,000원. 그래서 어쩐지 비싸다 했다. 예, 그래서 만원짜리라고 했는데 50세 남성 기준으로, 네, 50세 남성 기준으로 20년나 90세. 그래서 고혈압, 고지혈 이걸 다 빼드렸고요. 대상포진과 통풍만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인실 상급종합 40만원, 종합병원 20만원, 합의 60만원 플랜이고 2인실 3인실이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합산 10만원, 첫날부터 10만원씩 30일 동안 나온다. 그래서 50세 남성 표준체로 20년나 90세로 15,000원으로 이 모두가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병자. 유병자 같은 경우도 역시 표준치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급종합병원 1인실,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60만원, 네, 합의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2인실, 3인실, 상급종합병원, 일반종합병원 합산 10만원 넣어드렸어요. 거기다가 상해와 질병 후유장애와 대상포진 통풍까지 넣어드렸습니다. 20년나 90대 비갱신형으로 보험료가 16,000원. 아까의 표준체는 한 15,000원대였잖아요. 1,000원밖에 인상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50세 남성 기준으로 일단은 표준체는 15,000원, 그 다음에 유병자는 16,000원으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음은 여성이에요. 여성 50세 여성 기준으로 20년나 90세 만기로. 그래서 납입 면제 쭉 기본이에요. 이거는 기본 의무계약이기 때문에 넣어드렸습니다. 그 여기서부터 지금 유산 납입 지원까지 7,000원 넣어드렸고 대상포진 진단비 100만원, 통풍 진단비 200만원, 요로결서 200만원 넣어드렸고요. 상급종합병원 1인실 20만원. 이건 종합병원에 전국에 333곳 20만원 보장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1인실 상급종합병원은 40만원, 전국에 47곳이 있어요. 그런데 상급종합병원을 일반 종합병원과 중복해서 보장이 되기 때문에 60만원, 하루 첫날부터 60만원 보장이 되고, 역시 2인실, 3인실, 상급종합병원 같이 해서 10만원 첫날부터 나온다. 언제까지? 30일 한도로. 그래서 50세 여성 기준으로 20년 나 90세 비갱신형으로 16,132원, 16,132원으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다음은 50세 역시 여성 기준으로 간편이에요. 병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355 간편 플랜. 20년 나 90세로 예,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지금 나비 면제 넣어드렸고, 밑에 유산 나비 지원까지 넣어드렸어요. 똑같이. 그 다음에 상해 후유장에 2,000만원, 질병 후유장에 1,000만원, 대상포진 50만원, 통포 30만원. 아무래도 표준형보다는 한도가 좀 적다는 거 이해하시길 바라겠고요. 상급종합병원 1인실 합산 60만원. 네, 상급종합병원 60만원, 일반종합병원 20만원. 그리고 지금 2인실, 3인실도 일반종합병원 5만원, 상급종합병원 10만원. 이게 보장이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50세 여성 기준으로 유병자 간편보험에서 17,982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넣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50세 남성 기준으로, 네, 남성 기준으로 여기 보시면 지금 넣어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표준체인데요. 10년 할인형이에요. 10년 할인형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표준체는 납입 지원이, 납입 면제가 많아요. 넣어드렸고, 밑에 대상포진 200, 통풍 200, 요로결석 200, 다 200트리오, 3개 200트리오 200만원씩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1인실 상급종합병과 그 다음에 일반종합 1인실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넣어들어서 합이 60만원, 그 다음에 2, 3인실 같이 넣어서 10만원 첫날부터. 그래서 보험료가 여기 보시면 18,266원, 18,266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자, 다음은 유병자보험이에요. 네, 유병자보험. 유병자보험으로 넣어드렸습니다. 유병자보험으로 역시 지금 간편으로, 간편 유병자보험인데요. 보험료가 일단 보시면 좀 싸요. 아까 이제 유병자보험이 17,000원 했는데 이건 15,000원. 이거는 10년 고지형이어서 좀 저렴한 겁니다. 10년 고지형. 10년 고지형으로 저렴하게 유병자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똑같아요. 아까 상해 질병부장의 대상포진 통풍 100만원, 30만원. 표준형은 200만원까지 가입이 되지만 유병자는 좀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리고 1인실 60만원 플러스 그 저 2, 3인실 10만원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보험료는 15,722원 남성 기준으로 10년 고지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다음은 50세 여성 기준이에요. 50세 여성 기준으로 이제 10년 고지형. 그래서 표준체로 납입지원 똑같이 넣어드렸고, 그 200트리오, 네, 대상포진, 통풍, 요로결석 200만원씩. 그리고 1인실 일단 얼마예요? 1인실 60만원, 그 다음에 2, 3인실 10만원 이게 넣어드렸어요. 이렇게 넣어드려서 보험료가 지금 여성분으로 10년 고지형 표준체로, 그래서 17,829원, 17,829원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다음은 50세 여성 기준으로, 네, 10년 고지형. 근데 간편 10년 고지형이에요. 간편으로 10년 고지형.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상해 질병 후유장에 2,100, 2,000, 1,000 이게 넣어드렸고요. 대상포진 70, 통풍 30만원 이게 넣어드렸습니다. 1인실과 2, 3인실은 똑같아요. 보험료만 좀 차등해서 있을 뿐이지 보장 내용은 똑같습니다. 1인실 위아래 합산해서 60만원, 그 다음에 2, 3인실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합산해서 10만원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보험료는 16,647원, 16,647원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다음은 제가 처음부터 착각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40세
여성 기준, 40대 여성 기준 비만 플랜이에요. 비만. 비만 있으신 분들 제가 뭐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비만 플랜. 자, 비만이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위가 늘어나서 위 절제하는 경우 있겠죠? 그리고 비만이면 성인병을 많이 걸리겠죠? 고혈압, 당뇨, 대상포진, 통풍 이런 거 다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비 지원 똑같이 넣어드렸고요. 밑에 보시면 갱신형, 그래서 당뇨, 비만이면 당뇨 올 확률 높죠? 100만원 드릴게요. 자, 뭐죠? 비만이면 당연히 고혈압 올 확률 높죠? 20만원 갱신형으로. 비만이면 고지혈 있을 확률 높아요. 50만원 다 넣어드렸습니다. 갱신형으로 넣어드렸고, 그 다음에 역시 1인시 20만원, 그 다음에 1인시 20만원 같이 넣어드렸고, 그 다음에 2, 3인시 10만원 넣어드렸습니다. 2, 3인시 10만원 그리고 뭐 인슐린, 고혈압, 그 다음에 고지혈, 비만 수두비. 비만 수두비는 위 절제하면 300만원 나와요. 우리가 다이어트 하려고 위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나중에 비만인 사람들 위가 늘어났기 때문에 계속 밥을 먹어도 포만감을 못 느껴요. 위를 절제해야 포만감을 느끼기 때문에 비만으로 위 절제해도 300만원 나오고, 고혈압은 200만원 나오고, 당뇨는 500만원 나오고, 고지혈은 100만원 나온다. 그래서 20년 나 90세 만기로 보험료가 22,872원 22,872원으로 40세 건강체 여성 기준으로 2만원대로 비만 플랜에 대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처음에 했던 거예요. 그래서 50세, 그래서 50세 여기 보시면 50세 기준으로, 그래서 50세 여성 기준이에요. 50세 여성 기준으로 납입 지원 같이 넣어드렸고, 표준체예요. 그 다음에 50세 여성 기준으로 당뇨, 고혈압 이상, 고지혈증 다 넣어드렸고, 1인실 그 다음에 2, 3인실 같이 넣어드렸어요. 60만원, 10만원 그리고 당뇨병 500만원 네, 그리고 원발암, 아니 원발암이고 원발성 고혈압, 원발성 고혈압 200만원 그리고 고지혈 100만원 그 다음 비만으로 위 절제했다. 비만 수술, 비만으로 수술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위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로 비만 수술했다. 급여 부분 300만원 통크에 드리는데, 보험료는 비갱신형, 갱신형 17,000원, 비갱신형 14,000원 그래서 32,000원대로 매우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